아니 내려갈 때 당긴다고. 아니 당겼다. 아니 내려. 내가 당기라면 또. 아니 뭐야?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야. 아 진짜 진지하게 하지. 그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약간 다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진짜 사실. 아 너무 다르고 진짜 공개 되는 것 같아. 왜 진지해? 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삼고삼 동생 여러분, 반가워요. 군 여러분, 저 농구선수 허훈이에요. 허훈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형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할고 저는 이제 종아리를 다쳐가지고 항상 여기서 외부 제야를 하고 있었고 2년 만에 또 온 그 소감 그런 거 다 얘기해줘야죠. 2년 만에 약간 훈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또 인사를 해드리는지 되게 어색해요. 모든 부분에서 차차 적응할 거라 듣고 다시 한번 제가 불씨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자기의 그 브이로그로 강조를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약간 엑스트라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가끔씩 훈이랑 같이 와서 여기서 약간 터프한 동안 같이 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누가 한번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운이 일로 밀고, 운이 일로 밀고 자, 준비! 자, 코어까지 써야 돼, 레이야! 코어 가면 가라! 둘, 셋, 서로 밀어! 다섯, 여섯, 일곱, 넷, 밀어!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지! 자, 코어! 자, 아홉! 한번 주시고! 자, 열! 해야지 외운 거야! 여섯, 당겨! 여덟, 아홉! 그렇지! 아니, 내려갈 때 당긴다고! 아니, 당겼다! 아니, 내려가 당기라면 또! 아니 내려갈 때 당긴다고 힙 빠질 때. 자, 넷, 열. 오케이. 아 똑바로 좀 해. 자, 팔 펴고. 아 나 그냥 운동 못해. 아 진짜 안 돼. 자, 넷. 그렇지. 다섯. 밀 때는 웅이 용기. 자, 여섯, 여덟, 아홉. 오케이, 그렇지. 서로 마주보고 런지까지 하자. 다섯. 밀어내고 여섯. 앞꿈치. 다섯, 여섯, 일곱. 쭉. 둘, 셋. 그렇지. 쭉. 둘. 발목 힘. 그렇지. 쭉! 둘! 아우 좋습니다. 쭉! 굿! 그렇지. 두발. 쭉! 그렇지. 굿. 근데 몇 번 하고 있어? 두 번? 두 번째야. 많이 해. 난 이 기본이야. 나도 열심히 할 거야. 아, 오케이. 왜 이렇게 진지해 갑자기? 열심히 하면서 뭐지 내 말이 없어. 뭐야? 놀러온 게 아니잖아 지금. 놀러온 게 아닌데 오늘 말 많잖아. 진지하게 해야지. 오늘 말이 많잖아. 더 들어가야지. 그렇지. 사실 한 번 쑤여야지. 하나, 둘, 셋. 야, 너 해봤지? 그래, 체중이 한 번 쑤일 거 아니야. 본질을 몰라, 본질을. 저 안 했어요. 아, 너 안 했어? 네, 진짜 해줘. 내가 말리잖아, 너한테. 왜 안 해줘요? 아, 제가 더 중요해요, 지금. 맞다. 아, 진짜 몰랐어. 이게 무게가 안 달려있잖아요. 이 운동기구는 최신식 운동기구인데 공기로 하는 거예요, 공기로. 중량을. 밥에 들면 발을 놓치는 거, 허리 다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부상 위험이 확 줄어들어. 특히 막 고관절 안 좋고 허리 안 좋은 사람 스쿼트하기 무섭잖아요. 이걸로 또 코니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다고. 오, 야 중량을 안 치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하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셋! 쭉! 받아! 하나, 둘, 셋! 어! 자, 넷! 쭉! 그렇지! 하나, 밸런스! 그렇지! 셋! 쭉! 자, 넷! 쭉! 다섯! 쭉! 그렇지! 어, 올려? 네. 야, 너 무게 집착하지 마. 가벼워 이거 진짜 공개되는 것 같아 그냥. 오케이. 저도 지금 그냥 일부러 연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둘, 셋, 맞죠? 셋, 그렇게 둘, 셋, 둘, 셋, 어, 셋. 그래야지 종아리가 받지. 그렇지. 둘, 자, 넷. 요즘 얘 탈모 관리죠. 나한테 10년 동안 탈모 노리더니 얘가 좀 탈모 조심해요. 셋, 하나 가자. 아 운동 갑자기 하기 싫어. 형 다 했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지. 얘랑 같이 집에서 같이 살거든. 지 집에서 일단 종아리 다쳐가지고 내 탈모야. 먹는 거 다 먹는 거 갑자기. 약을 먹는데 형 다니는 병원이 어디니? 갔어. 내가 항상 그랬잖아. 야 너도 이 마음을 한번 네가 모르는지 한번 알아봐라 했는데 그대로 왔잖아. 여기 그대로 왔잖아. 그대로 이렇게. 여기로 그냥 왔잖아 이렇게. 저는 M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약은 아직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얘는 여기만 남는 거야, 여기만. 약은 먹어야 돼요. 그렇지. 가슴, 그렇지. 빨리 그렇지 않고. 그렇지, 가슴. 지금, 가서, 지금, 가서, 밟기, 밟고. 네, 가슴 좋다. 가서, 쭉! 너 어떻게 내 발을 이렇게 했지? 말도 안 돼. 이거 밟아야 돼. 나 물렸어. 야, 여기 있지 마. 여기다가 두피 댔지 마. 형, 한번 숙여봐. 야, 형도 다니려. 형도 형도 없어. 형도 안 많아. 난 많아. 잘 봐요. 여기 하얗죠? 얘 봐요.
없잖아요 여기가. 슈퍼세트는 뭐냐? 알았지? 말 그대로 슈퍼셋이에요. 쉬운 거. 2인 1조로 하는데 제가 하면 훈이가 쉬고 있잖아요. 근데 슈퍼셋은 두 개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해서 운동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거야. 체력이 더 힘들고. 야, 오늘 설명 잘해. 휴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의 목적의 취지는 효율성을 높이자. 슈퍼셋을 또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뭔데? 유산소를 같이 투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죠? 효율성. 효율성이 유산소가 운동 강도. 효율성이랑 유산소가 뭐가 같아요? 예? 네? 유산소 실시간 짧게 가져가면 웨이트가 유산소가 되고 심폐가 뛰는 거거든. 운동 강도. 우리 회원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유산소 다 들어가는 거야. 얘기 좀 해줘. 내 말이 맞죠? 빨리 해야지. 슈퍼셋 하는 이유가 타이머를 왜 메꾸셨어? 아, 내 말이 맞죠? 타이머를 아까 메꾸셨어. 나 타이머 안 했지. 빨리 타이머는 좀 이해 좀 해줘요. 대한민국 타이머에 못 들면 안 돼요. 나 이런 장난치면 안 돼. 장난 안 해. 장난치면 안 돼. 아, 근데 내가 뭔? 하루잖아. 올라왔을 때 쳐줘야지. 자세 이때! 그렇지. 자세 컨택. 자세 올라왔을 때 쭉 지금 쳐! 아, 쳤자! 쳤자! 그렇지. 잡아! 어! 그렇지. 야, 자, 여기서 100kg. 야, 100kg 되는 거 같아. 쭉! 밟고! 자, 1번! 2번! 야, 쭉! 야. 하나! 쭉 가세요! 으아! 나 이거 하면 안 될까? 형이랑 나랑 엄마랑 백화점 가면은 그 밑에 카트 있죠? 카트 안에 탄 기분인데 상자랑 가면 그거 아니죠? 누가 카트 끄는 백과한테 싸우는 거. 쭉! 그래서 서로 카트 튀기시는 거. 오케이, 빡! 자, 한번 더 갑시다! 쭉! 아, 좋아요! 좋아요! 쭉! 표정 좋아요! 가야! 가야! 가란 말이야! 쭉! 좋아! 쭉! 좋아! 아. 자, 해보시죠. 오, 야, 야, 야. 야, 여기 잡아야지. 아, 야. 야. 쭉.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야, 야, 잠깐만. 야, 들. 야, 이게 들. 하나, 그렇지. 쭉. 둘. 셋. 쭉. 끌고 와. 넷. 다섯. 하나. 둘. 그렇지. 셋. 쭉. 넷. 다섯. 안녕하세요가 뭐야? 운동을 다 끝났는데 운동 다 끝났는데 안녕하세요. 거, 이런 거 쿤이 형이 좋아해. 존중해줘. 리스펙. 알았어. 쿤이랑 운동하면 솔직히 좀 힘들어요. 얘가 저보다 무게를 좀 더 많이 쳐서 쿤이를 따라가는 것도 나는 운동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2년 만에 또 이렇게 후산부작 패치를 하나 찍고 제가 이제 재활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너무 기분 좋았고 제가 재활하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 감사함을 받아서 코트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형은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얘 두 달 동안 제 집에서 같이 지냈거든요. 설거지 내가 하지, 빨래 내가 하지, 얘 이불 정리 내가 하지, 얘 물 먹고 페트병 다 그 침대 위에 놔두고 내가 다 청소하지. 얘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맞잖아. 네, 콘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커플이 계신다면 아니면 친구가 있다면 같이 운동을 한번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운동을 어떻게 따라해? 바보야! 아니, 저런 거 할 수 있잖아, 코어 운동. 미치겠다, 진짜. 코어 운동 왜 못 따라해? 여자랑 남자로서 어떻게 밀어? 수건으로 할 수 있어요. 수건으로 하면은 좀 더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까이. 알겠죠? 친해지길 바래. 아, 이거 따로 저 못 내요, 혼자서? 단속으로? 너보다 좀 더 망해. 형이 더 망해. 나의 역할이 커. 형은 코사보다 역할이 없어 하는 게 그냥 코사보다 얼굴 믿고 하는 게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코사보다 착각하지 말고 하는 게 아니라고. 너 그거 착각이야. 콘 여러분, 콘 여러분, 다음에 빠이빠이. 빠이빠이.